궁금한 건 못 참는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 목격되었던 미확인 비행체인 푸파이터스. 너바나의 드러머였던 데이브 그롤이 결성한 푸파이터스는 그들만의 열정과 사운드로 하나의 장르가 되었습니다. 상업적, 음악적으로 가장 성공한 밴드로 평가받는 푸파이터스는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고 인지도 높은 밴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푸파이터스 멤버들의 시그니처 모델을 한 자리에 모아봤습니다. 오늘 만나고 있다 이렇게 되고요. 은총 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에피폰, 데이브 그롤, DG335.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팬더 멕시코, 크리스 시플레, 텔레캐스터, 디럭스 모델입니다. 일단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고요. 네. 파이터스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가보죠. 좋습니다. 다음은 시원시원하네요. 크리스 시플렛 텔레캐스터 디럭스. 뭐죠? 좋습니다. 두 대의 사운드를 모두 들어보셨고요. 이 푸파이터스의 시그니처 모델, 이 주제가 오늘 정해져서 네. 은총 씨한테 한 전날 새벽 2시에만 연락해도 푸파이터스 곡이 나오는데 왔을 때 주제를 알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푸파이터스 곡을 연주를 하진 않았지만 MR을 푸파이터스 스타일 네. MR을 찾아서 좀 한번 사운드를 전반적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이 푸파이터스 모델을 가지고 푸파이터스를 연주한 영상들은 또
많이 찾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 기타로 어떤 또 다른 스타일의 느낌의 연주를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가 정도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푸파이터스라는 밴드 제가 실제로 다양한 밴드들 좋아하지만 최근에 근래 들어서까지 가장 좋아했던 밴드거든요. 저는 내한 왔을 때 두 번 다 갔고 저는 한 번도 못 갔어요. 네, 두 번 다 갔고 한 번은 다리가 부러져서 왔고 한 번은 서서 왔고 두 번 왔는데 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는 다양한 밴드들의 노래 중에서 이 포파이터스 곡을 가장 많이 커버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욕심도 한번 내볼까? 오늘 내가 한번 쳐볼까? 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는 이제 기타를 내려놓은 지 없어서 3년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손가락도 안 돌아갈 것 같고 어쨌든 이 푸파이터스라는 밴드는 너바나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너바나에 들어갔던 데이브 그롤이 결성한 밴드인데 이 너바나가 당시에 이 대중들에게 끼쳤던 영향력 지금 와서 푸파이터스를 평가를 하면서 이미 데이브 그롤은 너바나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뭐 아득히 뛰어넘었죠. 너바나를 뛰어넘었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이 푸파이터스라는 밴드는 대중성과 음악성을 모두 갖추고 상업적인 성공을 이뤄낸 밴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까지도 예전에 코로나 직전까지 정말로 이제 락 페스티벌 항상 헤드라이너에 섰을 때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꺾이고 나서도 코로나 이후로 약간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공연도 축소되고 이 락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이 꺾인 상태더라도 파이터스의 입지 자체는 지금도 탑티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두 대의 기타 이 데이브 그롤의 DG335 깁슨 모델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자동차도 신차보다 중고가 비싼 경우 이 친구 같은 경우도 깁슨의 모델 DG335 같은 경우는 신품보다 중고가 비쌉니다. 맞습니다. 왜? 못 구하니까. 맞아요. 네. 나오면 훅 팔리고 싹 사라지는 모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모델인데 이 에피폰에서 외관부터 해가지고 픽업도 깁슨의 픽업을 장착을 하면서 사운드까지 완벽하게 복원해낸 모델이고 가격이 비교적 합리적이에요. 맞아요. 합리적이기 때문에 데이브 그롤이 팬이라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그런 아이템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물론 여러분 다 깁슨의 데이브 그롤 모델을 갖고 싶을 거예요. 네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 찐팬이라면 어떤 기타 컬렉션적으로 이것저것 뭐 에피폰이 뭐 다 이미 구하셨겠지만 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밴드의 기타리스트면서 보컬이면서 프론트맨이지만 내가 좋아하는 기타는 좀 따로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기타만큼 좋은 그쵸? 게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시그니처 모델은 누구나 한 번쯤 갖고 싶어하는 모델인데 그 에피폰 지금 데이브 그롤 모델 같은 경우는 뭐 소리 뭐 훌륭하잖아요. 맞습니다. 훌륭하잖아요. 진짜 되게 훌륭하고 물론 이 팬더 텔레 이 모델도 마찬가지고 네. 저는 둘 다 굉장히 가격적으로나 이 어떤 이 푸파이터스의 팬이라면 굉장히 메리트 있는 모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모델 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으로 봐도 네. 딱 이 두 대가 이 세워져 있을 때 이 보여지는 이 아우라가 굉장히 멋있고 그리고 뭐 아까 푸파이터스 이야기를 뭐 현 PD님 되게 이제 잘 정리해 주셨는데 네. 지금까지도 뭐 이어져 오면서 뭐 전 세계 투어를 돌면 뭐 거의 뭐 매진이 그죠. 그냥 돼버리는 이 전설 살아있는 전설이죠. 그리고 이제 다른 레전드 밴드 형님보다는 그래도 좀 젊은 축에 속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다들 이제 연세들이 많이 드셔서 이제 네. 그래도 이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밴드도 많지만 푸파이터스는 아직도 보여줄 음악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어떤 음악을 보여줄지도 지금 기대가 되는 그런 밴드이기 때문에 이참에 아 나 이때까지 참았지만 요번엔 사야겠다 라고 마음 먹으셨던 분들은 요 모델 한번 구입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소량 입고가 됐는데 벌써 한 대는 팔렸고요. 네. 몇 대가 남아있지 않기 그죠? 때문에 네, 빠른 선택을 요하는 아이템이다 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브 그롤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그때 당시에 이 잠실 보조 경기장인가 에서 진행을 했는데 앞에 주경기장을 가르치면서 자기가 다음에 올 때는 좀 더 노력해서 저기서 공연을 하겠다 라는 말을 남기고 갔거든요.
다시 볼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건 못 참는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